최재형 전 원장. 감사원장직 사퇴 이후에 대권 도전까지 속전속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요,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어제 영상을 잠시 보시죠. 이 남북관계에 있어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 탑다운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,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대안은 있으신지. 네. 남북 대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. 제가 정치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다만 그리고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워.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. 백 변호사님, 네.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 인물이 좀 너무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저 부분은 굉장히 아쉽죠. 네. 적에서 뭐 엄청난 달변을 국민들이 기대하지는 않지만, 네.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, 네.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최재형 감사원장, 감사원장 사퇴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입당하고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관련된 탑다운 방식, 로드맵, 뭐 반도체 산업, 그걸 줄줄줄 답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? 감사원장 할 때부터 대통령 하고 싶었구나. 아. 그 전부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구나.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것도 역시 이걸 고민이 됐던 것 같긴 한데, 네. 그렇더라도 이제 아예, 아, 이거는 아예 제가 아직 잘 준비가 안 돼서 라기보다는, 네. 아주 기본적인 답변 정도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나. 그런, 네.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근데 원래 좀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. 자기가 다 찾아보고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은, 네. 어디 나가서 아는 척을 안 해요. 그게 어떤 평론가나 정치인들하고 차이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기자가 지금 산업구조 재편 물어봤는데 그 기자는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고, 네. 지금 나온 정치 오래 하신 후보들 중에서도 이 산업구조 재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. 네. 뭐 물론 어떤 이런 정치적인 순발력, 대응력은 최재형 후보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, 하지만은, 네. 저거 한 단면을 마주고 아 역시 이 사람은 부족해 준비가 이렇게, 네.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 변호사님,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너무 옹호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. 아무런 관련 없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대선 레이스 본격화가 될수록 윤 전 총장과 이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,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.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요,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. 들어보시죠. 작년 국론이 분열된 게 이제 뭐 탄핵, 적폐 수사, 그 이후에는 또 현 정부의 무리한 검찰 개혁, 이런 것들이 모두 국론 분열의 한 원인이 됐었는데, 네. 예, 저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. 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후보, 네. 또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고 국민들의 힘을 통합할 수 있는, 네. 그러한 점에서 제가 뭐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.